보름을 나눕니다. 저는 전북한 김시장 학부부 최민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을 소개해 모셔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누구실까요? 저는 지하에서 전북한 학부부를 운영하고 있는 손기석입니다. 손기석 원장님 안녕하세요. 전북학집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이 하시게 된 거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언제부터 떡집을 시작하셨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했으니까 한 30년 됩니다. 30년 이상 된 역사가 있는 떡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떡집이 여기서 처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네, 거기 서울에서 서울에서는 정점을 했다가 진짜 와가지고 떡집을 원래 부모님께서 정육점을 하셨어요? 떡집이랑 정육점이랑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맨 처음에는 마당동에서 할 텐데 소규모로 했었고 여기 와서 이제 가게 사가지고 본격적으로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원장님 소개를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제 소개? 어떻게 소개를 못했지 모르겠지만 지하에서 소규모로 이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소규모 부족인데요. 나이는 48이고요. 아직은 장가 못하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좋으신 분 계시면 주변에 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무슨 근데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 전대 떡집을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세월 동안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기억에 나신 손님이 계실까요? 에피소드는 제가 좀 생각은 나지 않는데요. 배달 가다가 제가 고사지는 떡이랑 돼지머리랑 가지고 배달 갔었는데 그게 좀 제일 황당했습니다. 돼지머리가 떨어졌다고요? 네, 배달 가다가 이게 거의 도로가 약간 덜컹거려가지고 대박. 떡하고 같이 드시더라고요. 네. 돼지머리가 떨어져. 좀 떨어져가지고 좀 무안했죠. 무안하면 그러면 그걸 다시 주우러 가셔야 되나? 불러가지 안 되는데 부자가지고 딴데까지 수업을 가시는데 계속 배달. 되게 신기한 이력이세요. 뒤에서 보시면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놀랬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지고 좀 떨어져. 무슨 도로 운반을 하셨군요. 오토바이도 배달하는데 이게 잘 안 뜨고 있으니까. 그러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되게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거 기억 나시나요? 다른 거는 여기 분당동에 오토마켓도 많아가지고 꼭 배달을 이제 한 5점만 8마리 수고가 되기 때문에 오토마켓이 올라가다가 오토바이가 좀 뒤에 기계를 붙여가지고 오토바이가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다 다치면서 다시 차로 돌아가게 됐죠. 많이 다치시진 않으셨나요? 다치진 않은데요? 그럼 다시 좀 차로 붙여. 그렇겠다. 그렇게 힘드셨는데 계속 차로 차로 그때 저 너무 떠났을 때 최대한 그랬지? 떡 피해가 안 가게 잘 넣어져가지고 떡이 그렇게 피해가 안 갔어요. 다행이네요. 그냥 면접만 먹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다행이시네요. 정말 다행이시네요. 맛있게 하려고 노력한 떡이 다 맛있게 하는데요. 이런 떡이 제일 비싼 떡이 맛있다고 혼자 끓인 게 지라고 혼자 끓인 게 이건 제가 좀 말려가지고 신경 쓰고 한번 밥을 해가지고 떡국에서 그게 제일 나은 거. 제가 전국밥집 약시랑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맛있거든요. 저 밥알이 진짜 맛있고 저 기본이 뭔지 그 레시피가 있으신지 쌈 토핑은 약식은 찹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찹쌈은 제대로 좋은 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념을 잘 하시면 이만한 닭심 양념을 기존에 드신가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쌓인. 와, 그러면 딱히 레시피가 있는 건 아니시죠? 정말 손대신 거예요? 저는 자신감이 약간 레시피가 있는데 그건 잘 말하지 않죠. 비밀이신가요? 네, 그 잘 말하는 말 아니죠. 알겠습니다. 비밀로 잘 간식하시길 바라시며 맛있는 약밥과 그리고 풍찰떡 다음에 풍 먹으러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떡 만드는 것도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떡 만드는 게 집에서는 하기가 어렵죠? 집에서도 하긴 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집에서는 그게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 짐도 조절해야 되고 쌀 빻는 것도 하고 재료 기계들이 다 없으니까 집에서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 동대떡집에 쌀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의 떡에 맞게 쌀가루 빻아주거든요. 그래요? 집에서 다 해가시면 집에서 재료만 있고 하시면 웬만한 떡은 다 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저도 쌀 가지고 가면 제가 지금 쌀 떡도 맞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떡마다 쌀 좀 안 보겠다 들거든요. 그러면 쌀을 빻고 어떤 과정을 집에서 하면 쌀을 만들 수 있나요? 여기 가져오시면 쌀은 떡마다
다 이제 가공해서 주고요. 그 집에서는 이제 뭐냐 그릇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설탕만 이제 자기에 맞게 넣고 재료만 넣으시면 재료만 먹고 찌시면 이제 그만 되죠. 아 찌는 것도 하고요. 예. 만두 찌는지도 하시는. 아 그래요? 그러면 떡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시간이 집에서는 아마 제가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여기 시간이 가는 거랑 지금 나온 속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그리고 떡 너무 맛있어서 진짜 떡 여기서 많이 사먹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떡 주문할 일 있을 때 그 대량 주문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예, 대략 가능합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안 되는 것도 대기하신다고 들었어요. 감을 세서 다 되죠. 감을 세서라도 만들어 주신다면? 네, 감을 세서라도 만들어 주시죠. 대단합니다. 주문 위주로 하니까요. 네. 오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8월달 초에 이제 시장이 쉰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시장이 쉰다고요? 네, 휴가 기간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 명장님께서는 여름 휴가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시국이니까 놀러 갈 생각은 별로 없고요. 네. 반대쪽은 지금. 그러나 올해는 휴가 계획 맞다고 하신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혹시 취미 생활이 있으실까요? 취미 전화는 드라이브 좋아하는데요.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낚시 같은 거 좋아하고. 드라이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닷가로 좋아. 바닷가로 좋아. 지금은 굉장히 파랗게 돼가지고 지금 드라이브를 못 하고 있어요. 아, 바닷가시겠어요? 예. 오토바이 탔잖아. 오토바이 타고 있는 아침에 주말에 좀 시간 올라가고. 주말에 좀 주말에 아침에 일하고 내가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거 가고 있어요? 여기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때 갔다 오다가 이제 집에 청소하고 또 오후에 또 이제 내일 할 거 가게 준비하러 나가고. 그렇게 됐네요. 불쌍하죠? 아니에요. 되게 보기 좋아 보이시고요. 자, 그러면 낚시를 좋아하신다는데 낚시는 네. 어디서 많이 하세요? 낚시는 원래 민물에서 많이 했었는데 요새 민물에서는 주범이라서 바닷가에서 조금 했잖아요. 바닷가 어디에 바닷가 제일 가시나요? 바다하고 민물하고 바다에 만나는 그 이제 경계선 이런 거기에서 좀 친구들하고 많이 했었는데요. 옛날에 통반이라는 바다낚시대가 가지고 많이 좋았어요.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거. 아, 정말요? 그때가 언제 찍으세요? 30대 정도 됐었는데요. 한 10년 전? 지금 친구들이 하루는 다 풀풀이 흩어져가지고 가기도 힘드네요. 그러시구나. 어쨌든 내년에는 꼭 재밌는 휴가들 하시길 바란다. 정말 혼자는 게 싫어요. 네. 빨리 대단한 분들 좀 좋으신 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맛있는 떡을 계속 드실 수 있는 졸음의 찬스 맞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상품 시장 손님 또는 명장님께 한마디만 부탁을 드릴게요. 손님들 많이 찾아주시고요. 명장님이 들을 때는 너무 시급이 시급이니까 다 힘든 건 다 아닌데요. 조금만 참고 견디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장님들은 다들 항상 밝으시고 긍정적이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되게 여기서 일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손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 세 곡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노래 어떤 걸 추천해 주셨을까요? 아로와 이경은 아로. 그 노래를 추천하신 이유는? 연인들이 많이 듣는 노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시군요. 왜 좋으세요? 그냥 느낌이 좋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랑 여자랑 같이 부르기 딱 좋은 노래거든요.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네, 그래요. 꼭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 추천곡이 무엇이 있을까요? 럼블피쉬였어요. 럼블피쉬요? 비 오는 날에 듣기 좋은 노래죠, 지금? 네, 좋네요. 곧 틀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중한 일이요? 네, 소중한 일 추천드리는데 조금 맞아서 맞아요. 오늘 하늘 보셨나요? 맨날 비가 나오는 거. 그러세요? 오늘 날씨가 그러세요? 저는 날씨를 보면서 하늘을 보는 기억이 많이 없는데 제가 첫 TV를 다보니까 날씨에 좀 민감하고 왜요? 오늘 날씨가 어떨까 하고 뜨거운 안 됐어요. 날씨에 따라 날씨에 따라서 눈도 다 틀리게 되거든요. 습기가 많은 날을 좀 보여주고 그렇게 다 틀리는 거지. 역시 남다르신 거. 그럼 오늘은 하늘 보시고 어떤 일을 하셨나요? 날씨는 그 정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덥기가 내일까지 온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건 딱 주세요.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떡 만드실 때는 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덜 주셨어요? 아니면 좀 더 많이 주셨어요? 찹쌀 부분을 많이